오늘의 1일 외계인 소개해 주세요. 복면가왕의 가왕 출신입니다. 아, 대단하신 분입니다. 네. 엄청난 가창력을 또 가지고 계시고 게다가 예쁘십니다. 네. 아, 오늘 스튜디오가 밝습니다. 가수 여은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여은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보인 라디오로 지금 함께 하고 있고 여은 씨를 네. 보실 수 있습니다. 예. 여은 씨를 4년 만에 뵙니다. 네, 맞아요. 두시만세. 그러면은 2016년에 오신 거네요. 17년. 아, 홍대광 씨랑 같이 오셨어요. 오, 맞았어. 예.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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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월드컵인가요? 예. 아, 4년마다 오시는 거예요. 그게 그때 그 사이에 솔로 가수가 되신 거예요. 네, 그때는 그룹 멜로디 데이 출신이었던 것 같아요. 네, 맞죠? 네, 네,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지난 가을에 싸운 날이라는 신곡을 또 발표하셨고 오늘 이때 두시만세 이렇게 오신 오랜만에 오셨는데 네. 어때? 기분이 어떠신지? 지금 너무 많이 떨리고요. 너무 잘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른 라디오는 떠실 수 있는데 여기는 조금만 네. 있으면 더 좀 만만할 네. 거예요. 여기 있으면 조금만 있으면 빨리 가고 싶어질 수 있어요. 예, 예. 편안하게. 싸운 날 이 노래는 어떤 곡입니까? 싸운 날은 발라드 곡이고요. 예. 굉장히 재밌는 가사가 돋보이는 곡입니다. 아, 네. 좀 남자 친구하고 나고 싸운 날인가? 네네. 그래서 이제 원래도 드라마 OST를 많이 부르셨고요. OST에 신흥 강자다, 퀸이다 이런 수식어가 붙었어요. 최근 것만 해도 기막힌 유산의 OST, 하이에나의 OST, 퍼퓸의 OST, 하나뿐인 당신 등등 다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드라마 쪽에서 여은 씨를 자꾸만 찾고 있습니다. 확실히 근데 이런 거는 좀 본인이 이제 가창력이 좀 되거나 목소리가 좀 애절한 목소리 여은이 많이 남죠. 여주인공 느낌의 어머 말짱나. 그래서 그랬을까요? 그런 것보다 네. 제가 데뷔 전부터 OST를 굉장히 많이 불렀었어요. 좀 우리가 알만한 OST 뭐 불렀는지 한번 살짝 좀 들려주세요. 맛보기로 살짝. 그 내 딸 서영이 메인 테마로 불렀어가지고 그대 나를 보고 있나요? 내 맘이 보이나요? 이 노래. 네, 이 노래 불렀었어요. 아, 이 노래가 여은 씨가 부른 거예요? 네. 잘한다. 감사합니다. 예. 근데 또 빵 떠서 유명세를 타기 시작한 거는 우리 이젠 잊기로. 맞아요. 그렇죠. 네. 응답하라 1988. 네. 지난 인터뷰를 보니까요. 박보검 씨가 학교 후배다. 아니 근데 잠깐 박보검 씨는 저걸 왜 물어봐요? 박보검 씨랑 저도 국적이 같잖아요. 아니 나도 많아. 김구라가 학교 선배야 나는. 학교 후배면은 좀 뵀나요? 학교에서는 못 뵀는데 네, 방송할 때. 아니 왜 이렇게 슬퍼해? 지금 정경 씨 얼굴 좀 잡아주세요. 방송할 왜 실망해? 때는 왜 실망해? 직접. 네. 우와 대박. 너무 감사한 게 직접 오셔가지고 인사를 해주셔가지고. 정말 낭만적이야. 네, 너무너무 감사했죠. 네. 왜 얼굴이 빨개져 보네 얼굴이. 나 예전에 누가 또 박슬기 씨가 한번 와가지고 박보검 씨 만나고 인터뷰 한번 했다고 그랬었잖아. 얼굴 빨개지고 얼굴 빨개지고 있어요 여러분. 너무 좋겠다. 생각만 해도 좋으시구나. 너무 좋았어요. 예. 고맙습니다. 어쨌든 네. 아니 근데 이게 1988년 응답하라 1988에 또 OST 하셨는데 네네. 1988년하고 인연이 깊어요 본인이? 제가요? 네. 부모님이 88올림픽에서 만나셨어요. 맞습니다. 네. 와. 어떻게 인연이시네. 네, 그 개최위원회 거기서 만나셔가지고 그럼 두 분 중 한 분이 호돌이였다는 얘기네요. 아, 그건 아니고. 아니요, 불렁새는 아닌가요? 불렁새는. 한 분은 호돌이 인형을 쓰고 있었고 한 분은 불렁새였는데. 나이차가 너무 나는데. 그랬을 수도 있지. 미안합니다. 그러면은 호돌이가 여자네요. 골롱새도 소년이었으니까 호돌이가 여자네. 자웅동체네요 그러면. 별게 다 밝혀지네요 지금. 아 정말 크다큰 올림픽의 비밀들이. 아 이제 많이 편해졌죠? 예, 아, 예 너무 만만해졌죠. 문자가 많이 왔어요. 김성원님. 아 멜로디데이 여은씨였구나. 아, 김동희님께서 아 가왕 출신 여은씨 너무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고은영님. 여은 씨 노래 완전 좋은데. 감사합니다. 많았어요. 박상직 님께서 아 여은 씨 뮤지컬에서 만나서 반가웠어요라고. 아, 뮤지컬 네. 뮤지컬을 계속 하셨구나. 네. 뮤지컬은 어떤 거 했어요? 최근에는 이제 셜록 홈즈라는 뮤지컬. 알지. 네. 네 코로나 셜록 홈즈를 아는 거 아니야? 알아요? 뮤지컬을 본 게 아니라. 홈즈가 탐정이지. 그건 친구가 왓슨. 맞췄어. 네, 맞습니다. 왓슨 발음 참 고급스럽다. 왓슨. 요즘 왓슨으로 바뀌었나요? 왓슨. 나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왓슨이었어. 맞아요. 왓슨이었죠. 네. 아니 지금 이
예전에 어렸을 때 책에서 와트순으로 읽으신 분들 문자 부탁드립니다. 문자를 왜 계속 보내라는 거야 지금. 문자 외로우니까. 나 혼자 있는 것 같으니까. 지금 몇 대 몇의 싸움인지 몰라 지금. 보낼 것만 보내달라고 하셔야지. 아 미안합니다. 예. 소개해드립니다. 코너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비긴 외계인은 청취자 여러분이 보내주신 소원 사연 만나보고 성원 송치송의 푸짐한 선물까지 얹어서 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러면 그 뮤지컬에 궤도 루팡도 나오나요? 그거는 다음 시즌이고요. 네. 오늘 사연 소개된 세 분께는 소원